자, 오늘 라인업입니다. 서레온 프린스 아카데미와 담원 게이밍 아카데미가 오늘 거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는 카미를 이쪽에서 올려두고 있네요. 네, 오리아나도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고, 특히 세주아니와 세주아니의 만년설이 스택을 쌓아주는 찰떡궁합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 때 되면 벌써 게임이 끝났거든요. 아하. 근데 탑 쪽에서 일로 맞췄어요. 기가 막히게 들어가고 하지만 추가 탄은 없는데 예. 아, 전멸로 전멸로 넘어가서 큐! 이거 오히려 위험해요. 아니, 이거 오히려 위험해요. 돼요. 그렇죠. 옆에 세주아니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버스트 블러드 카미리 가져갑니다. 아, 이거는 깨끗하거든요. 이거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거든요. 여기 사진 갖고 아 이게 아지르가 토스를 하긴 했는데 그게 연계가 잘 안 될 거예요. 사미라가 도미다 도미다 사미라가 돌았어요. 이게 변수가 되나요? 간질 더블킥. 와 와 스로 담았어요. 사미라를 먼저 끌어주는 듯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복수 한 번 하네요. 사미라 끊었습니다. 이런 미드 타워까지 바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리는 게 안 좋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세트가 지금 물렸습니다. 너무 주 능력이 거의 없거든요. 네. 너무 허벅에 잘리는 일단 아지르가 오고 있긴 한데 자 커버 이렇게 되면 아지르까지 죽거든요. 그렇죠. 이거 원 플러스 원 할인 상품 느낌. 아 이거 전멸까지 타격이 너무 커졌습니다. 전멸도 없어졌어요. 정말 충격적인 플레이가 나왔죠. 근데요 네, 여기 네. 물리나요. 아지르 순간에서 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5대 5구도 나오는데 아... 레오나 아무 네. 이러면 4대 5가 되죠. 네. 교환 없이 혼자 죽었고요. 여기서 그냥 카이팅만 하면 돼요. 그나마 사미라가 스택을 네. 쌓고 있긴 한데 아무문 공급기도 사실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 못했어요. 일단 사미라가 날아오면서 자 요 세트가 시간 오래 끌어주고 있어요. 네, 네 일단 제압킬 먹었어요 사미라. 그리고 아지르가 들어가서 마무리 해주고 전멸 안 맞았고요. 전멸 붕대. 하지만 아지르가 더블킬. 담원은 지금 바텀 쪽으로 많은 투자를 했고요. 이거 엘리저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세트 혼자 막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들어가죠. 아니 여기서 이런 판단을 하나요? 와 이거 담원 게이밍 이거 뒷문치기 백도. 일단 귀환을 했어요. 일단 귀환을 했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빠져야죠. 예, 하나 밀어냈고. 아, 해지 못했네요. 네. 압도어, 압도어. 이거는 쌍둥이 이기로 한다요. 카미 텔레포트 지나서 5대5. 오, 근데 일단 오리아 공기로 잘 쓰고 됐고, 근데 카이사가 죽었어요. 카이사가 죽었어요. 자, 이러면 이건 사미라가 이제 날 거거든요. 오, 카미는 안 오고 있어요. 엘리전 보고 있어요. 엘리전. 웨이브 밀어내고. 아, 저기 여러분 마무리. 누가 먼저 깨졌을 때 카미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게임 끝나네요. 지지. 카운터의 선택을 어떤 픽으로 보여줄까요? 케인이 올라옵니다. 케인 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 당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왼쪽으로 돌고 있긴 합니다. 사일러스 전멸로 붙었죠. 자 서로 지금 미드를 노리고 있는데 오히려 오리아나 오리아나 늦게 쓰러졌어요. 오리아나가 이거 볼리베어 이길 수 있나요? 절대 못 이길 텐데요. 왜 볼리베어가 진다는 상상이 들지 않아요. 전멸로 빠지고 아 슬로우 뒤쪽에 백업! 세트 백업까지! 야 살았어요. 놓친 게 엣진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네. 골드 조금 차이 있는 거고. 네. 어? 근데 이러면은 너무 많거든요? 아니 이러면 이거 솔로킬! 솔로킬 나왔습니다 미드에서. 세트까지 올라오면서. 네. 조금 힘을 주나요? 근데 이거 오른 먼저 불린 느낌인데요? 네. 오리아나가 오리아나 되나요 이거? 오리아나 전멸 없고 케인이 살려주고. 네 이게 케인의 강점. 이거 어떻게든 파고들어서 자 충격파 빠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후에도 안 빠져. 우리는 안 빠져. 더 싸워요? 근데 세트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잘 들어갔어요. 싸워보겠다는 건데 지금 이거 한쪽 뚫어내죠 그냥? 10레벨 케인을 물러서 싸우네요. 이거 충격파. 아니 10레벨 케인 와서 놀랄 수 있어요. 사일러스 전사! 네, 밀고 들어가야죠! 밀고 들어가야죠! 밀고 들어가야죠! 자, 사미라 날뛰고 있고요. 케인이 더블킬! 자, 이게 급바로 오리아나 공격기가 빠져서 그냥 이거 더 이상 시간 끌리면 안 되겠다 네. 라고 판단해서 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옵니다. 교전의 빌미예요. 먹으려는 건 아니에요. 교전의 빌미예요. 교전의 빌미. 네, 자, 이게 야, 너 오리아나 공격기 없지! 자, 이렇게 케인도 탔어요. 케인 탔어요. 근데 일단 이거 녹았고요. 이러면 얘기 달라집니다. 암라이트에서 케인이 한두 대씩 치고 시작. 사미라 공격기 한 번 버티긴 했는데 데미지가 부족해요. 더블 킬 케인. 케인이. 아래쪽. 쿼드라킬.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케인 공격기. 킬 다 받아내고요. 충격파. 충격파 잡히고요. 네, 케인 옆에서 프리딜. 그렇죠. 케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와. 귀적하면 다 죽습니다. 카미라 공격기보다 케인의 평타가 더 셉니다. 그러게요. 자 오른의 퇴로 쪽에 순간이 탔죠 그냥. 와 전멸까지 그냥 막 쓰는 거 보세요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마무리까지 케일이 합니다.